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바다에서, 저번에는 민물에서 준학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엔 바로 바다에서 오늘 한번 준학을 해보려고 제가 바로 양양에 나왔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걸로 하는 거죠 사장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민물 한탄강에서 청년어부님이랑 해가지고 준학을 해가지고 그 있죠? 요거 바로 요거. 자, 모두가 놀랐었던 그 영상인데 지금 혹시 미끼가 혹시 뭐예요? 양미리예요. 양미리. 아, 양미리. 이야, 바다에서는 여러분 바로 양미리로 준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바다로 레츠기릿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 200m씩인데 그거 다 풀면은 거의 200m, 5개에서 1km를 오늘 준학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를 여기 초대를 해주신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멀스토리 원장 이충렬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바로 오늘 만보코의 선장님이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네, 강릉 사천항에서 고기 잡는 어부, 네, 만폭도 선장 김세중입니다. 우와, 우와 사장님. 근데요, 네. 여기 옆에 누구예요, 이거? 아, 저희 딸입니다. 딸내미예요? 딸. 오늘 예, 같이 나가요? 예. 뭐 진짜요? 항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와우. 자, 여러분들 이제 준학 저거 싣고 이제 갑니다. 안녕. 야,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다에서 배를 타는 앵무새는 사실 이 친구밖에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야, 그럼 너 뭐 먹냐? 생선 먹어 너도? 너 씨앗 먹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 출발합니다. 야,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까 비 오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나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자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준학을 던질 때는 보통 해가 해질녘에 어두워질 때쯤에 준학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잘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도전. 바로 요거죠. 이게 갯지렁이. 갯지렁이 입 진짜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 만승이에요 이름이? 만선이. 만선이? 아, 만선이가 방금 갯지렁이 물었어요? 만선이가 아주 참견을 많이 합니다. 천천히. 아, 진짜 물었어요? 물었어. 그럼 뭐가 물은 거지?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오자마자 잡았다고 하는데 뭐야? 우와, 우와. 해에서 제일 천대받는 독인데요. 아. 표준 이름은 대구 햇대인데. 네. 그 별명이 해뜨기 하는 독입니다. 와. 그 가시가 있어요. 옆에. 네. 아가미 옆에 가시가 있어서 이 찔리면은 아주 아픵니다. 와.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감아버려요. 그래서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 와서요 지금 여기 채비 챙기시고 넣자마자 지금 다들 잡고 계시거든요. 저는 잡을 시간도 없네요. 촬영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들 준학하기 전에 되게 웃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머리카락 뽑아주는 거니 뭐냐? 만선아. 아이고, 어여여여여. 자, 여러분들 그 왔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 종목이 아니어도 보셨죠? 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가자미 30cm 잡아볼게요. 아닌가? 30cm는 없나? 20cm 잡아볼게요. 어, 물었다. 이거 봐봐, 여기 앞에. 휘었죠? 올라와, 이거 40m네요 이거. 핏줄 보여? 보이지? 이게 상남자 인증. 아, 야, 뭐야? 골고루 잡았네. 저 보셨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자, 여러분들 제가 잡은 도다리인데요 좀 작아가지고 방생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가. 자, 여러분들 이제 낚시를 마치고 이제 해질녘쯤 이제 슬슬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학을 던집니다. 이게 여쭤보니까는 이 한 통에 100개의 바늘이 있고 이 바늘 간의 간격은 2m, 그래서 하나 한 통에 200m, 총 5통에서 1kg를 던진다고 합니다. 바늘은 그러니까 500개인 셈이죠. 이야, 여기 보이시나요? 미끼 낀 게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옆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서 계속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움직이니까 알아서 풀려요.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미끼 다 달려 있죠? 보이죠? 풀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 30분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와, 근데 사장님,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근데 준학을 보통 낚시는 낮에 하는데 준학은 왜 밤에 던져요?
네, 그건 이제 대상 어종에 따라 틀린데. 네. 붕장어. 이제 우리 붕장어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아, 이거 붕장어예요? 네, 네. 붕장어는 네. 야행성 어종이기 때문에 밤에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먹이기 때문에 눈 시력으로다가 먹이를 찾을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대신 냄새가 나는 미끼를 달아서 냄새로 유인을 해서 먹게 하는 거. 아,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양미리 미끼인데 비린내 많이 나죠? 지금도 나요. 네. 이 냄새로 이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우선 다 던지는 작업 완료하고 내일 새벽 5시에 바로 이곳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요번에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이제 주낙을 거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가 뜨면은 출항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새벽 5시 반쯤 됐습니다. 주낙 거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낙을 이제 거들 겁니다. 도착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 민물주낙이랑 바나주낙이랑은 이제 어종 자체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운 좋으면 상어 나올지도. 상어가 양미리 먹긴 하겠죠? 와, 저기 뭐가 있긴 하네요. 어, 갈치인가? 장어예요? 장어. 오, 장어. 장어 벌써. 장어, 왔어? 장어. 와. 장어가 나오네. 이야. 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 우리 잡았으면은 난리 났는데. 와, 진짜 한 마리 잡으면 난리 나는데. 여러분들, 붕장어가 시작하자마자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야.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안하고라고 하는 붕장어. 여러분들, 와, 큽니다, 커. 대박. 저 뭐예요? 뭐예요? 문어. 문어? 와. 와, 문어 올라온다. 대박, 피문어죠? 와, 피문어죠. 무조건 피문어죠, 이게. 이야, 크다, 크다. 한 몇 킬로 될까요? 한 4킬로? 4킬로? 야,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주낙 작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바늘이 이제 바닥에 있으면은 돌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걸릴 위험이 있고 해서 좀 어렵거든요. 불가사리. 아이고, 저 불가사리. 아유, 불가사리 시즌요. 이게 어민들한테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와, 근데 얘 좀 이쁘게 생겼는데요? 얘는 그렇게 그 안 그래요. 걔는 그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야,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이제 주낙 좀 걷었고 나머지 주낙이 또 있는데 저기 앵무새 친구가 지금 이렇게 배가 달려도 잘 있죠, 선장님이랑. 야, 여러분들 지금 좀 특이한 거 올라왔죠. 별불가사리 대어가 올라왔습니다. 야, 와, 근데 멍게에 이거 걸려 올라온 거죠? 응. 우와, 이 불가사리 왜 이렇게 크요? 우선 멍게. 야, 그리고 이거 아무로 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와, 대박. 진짜 커지. 근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가시라고 하죠. 이게 진짜 뾰족하고 진짜 큽니다. 근데 이거 식용으로도 많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먹었었어요. 요분 많이 드셨잖아요. 네, 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엄청 맛있어요. 아, 야, 다른 거 올라왔다. 와, 오, 이거 뭐예요? 쏨뱅입니다. 아, 이야, 쏨뱅이도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붉고 눈이 좀 큰 편인데 이 친구는 죽었으니까 오창에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럭 올라왔습니다. 우럭. 야, 오랜만에 본다. 굉장히 흔한 거 같으면서도 진짜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와, 이야, 대박, 엄청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 와, 오늘 붕장어 잡은 거 여기 미꾸라지 아닌데 진짜 많고, 우와, 엄청 무겁다. 다 20kg는 이상 될 것 같은,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오늘 잡은 수확물을 여기 넣어서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식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민분들께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는 건데 오늘 이렇게 만복호 우리 선장님께서 이제 태워주셔가지고 바다 주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다에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만신창이가 됐지만 굉장히 아침부터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